네, 학교 가는 길에 백미, 쟁반, 놀반! 위에서 이제 쟁반이 사실은 아까 매달린 위치에서 떨어지면은 네. 예, 좀 아파요 그건 진짜. 너무 재래식이네요. 저기 아저씨가 잡고 계시네요. 사실 이걸 방송에서 볼 때는 뭐 기계로 내려오는 거죠. 예. 네. 아, 저희한테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0번. 이 10번 안에 성공을 하면 100만 원의 장학금을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번 안에도 성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출연자들이 기부금을 조금씩 내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제가 안 먹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성공 못하면요. 예. 그러면 6등분해서 내는 거예요? 6등분 그렇게 n분의 1로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연장자가 야 됐어. 우리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낼게.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제작자님이신데. 그 식비로 좀 남은 돈이 있어. 네. 언제까지 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 성공해야지. 2-3일 내로. 네, 안 돼. 좀 늦춰주세요. 돈이 묶여, 현금이 묶여있어서 그래요. 대만 들어오면, 그지? 현금화 시킨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아니야, 맞춰라, 10번 안에. 제 부탁이다. 아니, 제발 부탁이래요. 춤과 노래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될 것 같고 또 성 저기 뭐야 성악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유현수 씨는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기대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동안은 사실 저희가 그 동안 가곡도 네.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해서 특별히 가곡을 배제하셨다고. 굳이 배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정말 비밀이에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취향의 노래를 좋아, 뭐 트로트냐, 무슨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아니 이미 대로 다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비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방송 아니 조금 알려줘야죠. 나오는데 다른 힌트를... 방송은 조금씩 뭐 힌트를 주는 사전에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해피투게더 이 쟁반 노래방만큼은 MC조차도 네. 예. 모르죠. 알아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옛날에 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요. 예.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연령층이 다양해서요. 그래요. 지금 아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쟁반 노래방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래풍선이에요. 내가 노래예요? 예? 이 풍선에서 노래가 나와요. 오. 예. 특허품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투자하시게요? 오늘의 음악 주세요. 노래방 하면서 네. 이렇게 쉬운 노래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알죠? 검은 고양이 대로 알죠? 터보 걸로만 돼요? 네. 너무 쉬운데? 네. 자, 일단 자리를 정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세요. 자, 앞으로. 6번. 1번. 1번. 아, 내가 1번 하면 안 되는데, 그치? 5번. 5번. 3번. 3번. 2번. 4번. 4번. 자, 2번. 자, 자리를 옮겨주세요. 1, 2, 3, 4, 5, 6. 아, 동현 바빠요. 옆이다. 자, 자. 자, 지금은 창의하면 안 돼요? 네. 울랄라 시스터즈가 아니라 궁시렁 시스터즈. 궁시렁. 자, 저희가 사실 이번에는 신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빨리 맞추면 뭐 한 8번째 이렇게 네. 맞추거든요. 근데 오늘은 노래도 쉽고 또 특히 저희한테는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 자, 이 5개의 찬스 중에서 저희가
세 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곡 다시 듣기. 네. 또 하나는 한 소절만 다시 듣기. 또 하나는 한 소절을 쟁반 한 대 맞고 가르쳐 주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초 전화 찬스. 네. 네. 대신 그 이 노래 전문가는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미리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찬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찬스라고 볼 수 없는 자리 바꾸기. 의심 많은 우리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안에 자리 바꾸기만 적어져 있어. 성격 너무 다 드러냈다. 아니 그냥 조신하고 차분하고 참 이렇게 긍정적이고 맑고 그런 거 같은데 매사 부정되고 이렇게 조금만 살고 의심 많고 예 돌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첫 번째 시도를 하면은 어떻게 음을 어떻게 잡아? 아니 뭐야? 저기 반주가 나옵니다. 아, 그럼 무반주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쟁반 노래방에 나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막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긴장돼요. 긴장되죠? 네, 왜 그러죠? 아니에요. 집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막 즐기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제 더욱더 긴장되는 순간이 예, 다가올 겁니다. 네. 작가 언니가 어느 분이세요? 예, 여기 한 여섯 명 있는데 누굴? 아니 맨날 입으로 같이 따라 불리다가 입모양이 틀렸어요. 입모양이 틀렸어요. 이번에 입모양이 또 틀렸어 작가 누나가. 아롱다롱 이렇게 했는데 왜 공자세요? 공자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야 아롱다롱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누가 막 그 연기할 때도 막 악수고 막 찡그리고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도 아 막 이렇게 네. 되잖아요. 텔레비전 보거나 영화 볼 때도. 돈 쓸 때도요. 옆에서 이렇게 돈 쓰면. 방송에서 보셨죠? 네. 늘... 그분이 누구시냐고. 예, 그분이. 예, 맞아요. 저기 서 있는 작가분이니까. 그 사람이 입 딱 다물지.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되면 하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보는 것도 예.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에이. 자, 검은 고양이 내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야, 뭔지 어쩔지. 나 처음에는 안 맞을 줄 알았어. 얘가 왜 해요? 얘가 왜 나와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PD가 네. 실수를 했어요, 실수로. 맞아요. 이게 오. 지금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 대 때린 것 같은데? 네, 빨리 앉으세요. 제가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이걸요. 이거 한 번 아닌 거죠? 어쨌든? 한 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PD도 실수하면 쟁반 대신 이거로 한 대 맞고 두 번 실수하면 이거를 이렇게 맞고 예. 아니 세 번째 이걸로 어우와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게 처음에 어떻게 부르는지 잘 헷갈렸죠? 예. 예? 근데 가사가 조금 나왔어요. 예. 검은 고양이 내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로가 세 번이야 두 번이야? 세 번. 나는 그대는 귀여워 나도 그걸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근데 맞아. 아까 들을 때는 검은 고양이부터 안 했어? 아니 맞아요. 검은 고양이부터 했는 거야? 아니 아까 했어. 아까 우리 맞아. 들었을 때는 검은 고양이부터 했죠. 검은 고양이. 내로 해주세요. 와 이거 순식간이다 아저씨. 너무 깜짝 놀랐다. 저 아저씨 기술 킵이다. 그나워라. 윙크라도 한번 해주시고 내려주시지. 시담.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연습도 하고 이거를 미리 테스트를 저희가 다 해요. 예, 그래서 참 그 장면도 보시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예.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 그냥 내려주세요. 너는 마이크 내려주세요. 보세요.
그럼 일단 이거 하나에 속하나요? 예? 하나 실패한 거에 속하나요? 그렇죠. 아니, 같이 쌍방 실수잖아요. 쌍방과실. 쌍방과실. 어, 어. 이거 하나는 없었던 걸로 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맞고 마른 거지. 그렇죠. 그래 맞아. 이건 무효. 쌍방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로듀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도라고 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박자 잘 맞는데?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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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다음 오빠예요. 나 아니야. 왜 학생이었어? 왜 넘어오질 않아. 나 사람이 준비는 못 하고 두 번 맞았어. 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노래가 너무 빠르니까. 뭐 되게 아니다, 야. 네. 아니, 더 쉬운 노래라네요, 이게. 자,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자. 이제부터 네,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시도 지났으니까. 자,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이랬다, 저랬다,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그럼 끝나면 노래가. 아니 진짜 그거 아니야.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자, 그럼 다시. 자, 다시 연습.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친구 는이에요, 친구. 는.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이랬다 저랬다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아니에요? 장난꾸러기. 어우 정말.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한번 하고 맞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그 가사가 아니었는데. 그럼 뭐. 검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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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 아니 랄랄. 아, 이게 아닌데. 아, 그 가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왜 쉽다고 아까 그랬냐면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가 너무 많이 반복되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는지가 헷갈린다. 자.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에요. 그거 아, 여기 앉아 있을 때 랄랄랄랄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다니까. 내가 저쪽 있을 때 랄랄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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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빨간 리본 입은 맞아 맞아 예쁘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나 토라져 버리면 다시 여기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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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런 귀여운 나 거기가 날랄라 나와 이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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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라 말썽꾸러기 아니에요? 장난꾸러기야 말썽꾸러기란 단어 익살꾸러기 아니야? 아니야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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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 아니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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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끝나잖아요 뭐지? 내로 내로 귀여운 말고 그 다음이 뭐였지? 그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음투로 내려오지 음투로 랄랄랄라가 아니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랄이 몇 번이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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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좋은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랄랄라가 안 나오잖아. 랄랄라가 하나 있다 그랬지. 이 의견하고 지금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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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대는 날 이 의견이 있고 이거야 이거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은 그 다음부터 끝까지 네.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게 맞다고? 랄랄라 들어가는 걸로. 자, 처음에. 왜냐면 현수가 그 뭐지? 이게 나올려면 아까 내가 두 번째 앉았었잖아요. 동엽 씨가 내 옆에 앉았었잖아. 그때 랄랄라 했었어? 그걸 제가 기억을 해줘야지. 아니 나는 검은 고양이 내로만 기억하고. 여기서 언니가 제작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검은 색 뭐 틀리는 거야. 일단 한번. 그러니까 랄이 나왔는지 안 나오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랄은 확실히 들었대. 랄 나도 들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해보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럼 검은 고양이 메롱. 네. 메롱?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자 잠깐만 우리 랄랄라만 한번 들어보자. 랄랄랄랄라. 몇 번 몇 번? 근데 그게 나죠. 랄랄랄랄라. 여덟 번이다. 여덟 번?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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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음이랑 박자 틀리면 내려와요. 이랬다 저랬다요. 어,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자,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가사가 틀려서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음이 틀린 거예요? 음이 틀렸어요. 가사가 틀려. 어? 어? 어, 무슨 가사가 틀려? 오빠께서 누가 가사 했는데? 어? 오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갔어요. 나는 어떻게 했는데 오빠 어떻게 했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어, 날랄라가 아니야. 민이가 음이 틀린 아, 가사가 틀려. 가사가 틀렸어요? 가사 틀렸어요? 그래, 음은 잘 근데 이거 되게 날랄라 아니지? 라리랄라 아니에요? 아니야. 라리랄라 아니. 랄랄라가 없었던 것 같아. 어 뭐야 아까 이때 내가 아니 내가 랄랄라가 이쪽에서 안 했다는 거지 중간에 랄랄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 또 그 다음 노래가 둘이 해봐.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근데 랄랄라는 가사가 틀릴 게 없잖아. 내가 들을 때 라는 하하하하 뭐 이런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같아. 그냥 그냥 그 편집한 것 같아 노래를. 그래서 아, 그냥 그냥 1절 2절 뭐 편집할 때도 있고 뭐 그대는 귀여운 바로 시작해. 어. 뭐야? 랄랄라를 빼고 한번. 랄랄라 빼고 바로 그대는 뭐야? 그대는 귀여운 나의 성남 모양이 새빨간 리본이 리스틱이냐? 아 나 지금 빠졌냐? 새빨간 리스틱. 현수야 입을 바를 수도 있는 거지. 리본 언니 나 뭐라고?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나의 검은 고양이 경험이 아니다. 이걸 한번 해봐요. 오빠 이걸 한번 해봐요. 랄랄라 빼고. 자 랄랄라 빼고 하는 거야?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너가 여기 있는 건데? 해봐. 아 정신 차려봐. 지금 세 번째 시도인가 우리? 세 번째 시도? 예,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예, 네. 한번 자, 해봐요.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연습. 바로 하면 돼, 바로. 편집해가지고. 그대는 이렇게 해줄게. 야, 언니야. 잠깐만, 잠깐만. 언니야, 그리고. 언니야, 네가 너무 옥타브를 높이 하지 마. 그래, 너무 높이 하니까 더 떨려. 그대는 미루니까. 거기서 내가 애가 음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말하게 해. 언니 너무 놀라셨어. 야, 나 한번 해봐야지. 네대 맞았어, 지금. 잠깐만. 야, 미나 나 없어, 미나.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내로 그대는 이랬다 저랬다.
됐다 장난꾸러기.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 아 이거 너무 낮아 이거. 너무 낮잖아. 괜찮아. 나 돌아져버리면 열리게 할 기여서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그럼 여기서 끝났네. 여기 너네가 둘이 이랬다가 아니야. 현수야 너가 이랬다가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세요. 김민 씨가 춤은 잘 추는데 이번에 촬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죠, 노래. 네, 다행히 음치 역할이에요. 무슨 일이 아니라 얘를 집중적으로 얘를 연습시켜야 돼. 자신 있게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몇 번째죠? 네. 우리가 세 번째,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공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지금 그대는 뭐? 그대는 나의 귀여운 고양이. 아니야, 아니야. 야, 그대는 나의. 가르치지 마, 가르치지 마. 누가 누굴 가르쳐? 그대는 귀여운.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오케이. 그래. 빨간 리본이 너. 아야, 나까지만요. 멋지게. 내가 너까지만 또 맞는데 나도 좀 해봐. 이런. 네 번째 시도예요? 어, 네 번째 시도랍니다. 그대는 귀여운. 자, 나의 검은 고양이. 가사는 뭐였어요? 내 얼굴을 봐. 알았지? 그러다 내가 그대는 구워온. 구워온? 그냥 진짜로 구워온 게 또 맞아. 그렇죠. 네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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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대는 귀여워. 우리 들려 우리. 그대는 귀여워 귀여워. 우리 들려 우리. 야, 이거 뽑아 빨리. 안 돼. 아니, 진짜로 나 여기 나와서 이거 틀린 사람 왜 자기가 틀린 거야? 나 근데 지금 너무 귀여운 게 높게 하니까 높게 하면 되는 거 같고 오늘은 너무 너무 우리 언니가 주눅이 들은 거야. 아, 근데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떨려요. 이게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안 그랬죠? 왜? 음을 맞춰봐, 음을. 어? 검은 아, 고양이 그러면... 제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냥 검은 고양이 내로 이렇게 가죠. 야 그런 자유가 없냐? 그래도 사실 저는 좀 틀리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사실 다 알고서 지금 계속 약간씩 네. 틀리는 거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네. 어,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자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아직까지 저희는 찬스도 안 받았습니다. 음악 주세요. 검은 고양이 내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대는 귀여운 나의 고양이. 자기가 다 바뀌어도 이거보단 날 것 같아. 그래. 어, 나 정말 야. 자리야. 너 언니 체면이 있지? 너 한마디. 어, 예. 나 노래 한 번도 안 해봤어.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다섯 대 정말. 어, 진짜 화났어, 지금. 나 화나고 그래. 언니 노하셔. 아니야, 언니는 그러지 마. 하자, 뽑자. 어, 그럼 음을 이렇게 뽑아. 음이. 자, 뽑으세요. 야, 왜 네가 뽑아? 네가 모른다고 누가 뽑니? 기회 줄게, 기회 어, 줄게. 자, 앞에 쫙 펴요. 순서. 잘 뽑았어. 야, 너가 1번 뽑아. 너가 1번 뽑아. 1번 뽑아. 야, 1번 뽑아야 돼. 빨리 집어넣어. 야, 신기가 내렸나봐, 신기가. 야, 보셨어.
어떻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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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리 설명해 주는데 자 봐봐요. 전화 차. 야 김원희. 네. 네? 3번 숟가락 빼놔. 쟁반만 빼놔. 아니 이거는 이거는 보셨어요? 숫자도 이렇게 넣어놨어. 이렇게 넣어놨어요. 난 2번 걸려야 돼. 자, 김민 씨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걸리면 안 된다. 아니, 엄마 아무거나. 어, 그거 아니야. 자, 앞에 보여줘. 2번! 3번이다. 하나, 둘, 셋. 6번. 6번. 1번! 야, 너 2번. 아, 4번. 4번. 나 5번. 오빠. 어, 3번. 예. 아유, 저는 개그의 절대음감이라고. 예. 어, 이 찬스를 한번 쓴 다음에는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곧바로 시도를 한 후에 여섯 번째 시도인가요? 이랬다 저. 가만 있어봐. 아, 뭐였지? 야, 우리 잘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 시도는. 자,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나의 귀여워 그대는 귀여운 나의 거북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벌써 어렵다니까요. 오, 어려워. 박자도 어려워. 박자도 그렇고 박자 생각하니까 가사가 헷갈리는 거야. 가만 있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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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래 저것도 높아요, 이 음이. 그대는 귀여운 과의 검은 그대는 나의 검은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예, 나 귀상했나 보다. 어떻게 이상하다. 그러나 그러나 뭐? 그러나 어쩌나, 그러나 어쩌나 돌아져 버리면 다 아니야? 어쩌나 그러나 어쩌나 돌아져 버리면 어쩌다 아니야? 아 그러나 또 막혀야 되는 거 같아. 털어져 버리면 어쩌나 이런 뜻 아니에요? 어쩌나지. 어쩌다지가 아니지. 뭐? 어쩌나 털어져 버리면 아니 둘 다 말이 돼요. 어쩌나도 말이 그러나 어쩌나 털어져 버리면 어쩌나 이런 뜻도 되고 그러나 어쩌다 어쩌다 가끔 털어져 버리면 아니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아 근데 어쩌나를 하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뒤에 가사를 생각해보면 돼요. 어떠나 그러나 어쩌다 토라져 어쩌다예요. 토라져 얄밉게 할퀴여서 마음 상해요. 그렇게 맞잖아. 하지만 그게 할퀴는 건데 어쩌나지. 어쩌나 어쩌다가 걔가 고양이가 토라지면 얄밉게 할퀴여서 마음이 상한대잖아. 어쩌다가 어쩌다 아니지 원야 어쩌나지. 어, 제가 할퀴일까봐 어쩌나 제가 할퀴면 어쩌나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발음을 묘하게 해요. 난 좋아. 아 그러면 내려와요. 그러면 쟁반 내려와요. 가만 있어봐. 지금 그냥 노래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자, 다시 오는 거 다시 오는 거 어떻게 되지? 어쩌나 토라져 버리면 아니면 얄밉게 할퀴여서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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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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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라 야! 어어 어, 됐어. 어 두 번 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네 두 번 다. 어? 어쩌다 하루 한 번만. 일단은 저기 뭐야 임수 씨 뜻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나한테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일단 한 번 해보기.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네 맞았어요? 어 진짜. 오늘은 빨리 할 줄 알았는데 10번 안에 맞춰야 의외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예,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죠? 자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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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그러나 어쩌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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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했어요? 어쩌나가 내가 알았는데 어쩌나 줄 알았는데 어쩌 다르냐 이래서 다로 나오니까 그게 맞나요? 어쩌나 야, 아니 진짜로 생방 노래방 하면서 네. 이렇게 순식간에 후다닥 성공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일곱 번째 네. 성공했어요 찬수도 못 써보고 네. 전화 한번 해볼까? 어쩌란지 단지 진짜 네. 찬수도 한번 써보긴 처음이에요 딴 노래 주세요 아 재미 들렸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자,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만 원의 장학금을 가지고 아주 또 특별한 학생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울랄라 시스터즈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